조선시대 전라가명을 거쳐간 관찰사 숫자만 557명에 이르며 종이품의 높은 벼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서로 부임하지 않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라가명으로 부임하는 관찰사마다 이상한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직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임명을 받은 관리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도 없어 조정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관리를 전라관찰사로 보내려는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조정에 괴팍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불의를 보면 죽을 자리라도 일단 덤벼들고 보는 성격을 가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빨은 소리와 성격 때문에 조정 대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데 대신들은 이때다 싶어 그를 전라관찰사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 관리는 불같은 성격뿐 아니라 생긴 것도 산적 같아서 그에게 시집오려는 처자가 없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의 홀어머니는 자신이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독자인 아들이 홀로 지내니 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전라관찰사가 되어 전주로 내려간다고 하니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라관찰사로 내려가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향을 간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같이 전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성격이 땡볕에 콩 튀듯이 괴팍하다는 소문에 전주 가명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그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전해 들은 아전들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관찰사가 산적같이 생긴 노총각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부임하는 날 구경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가명 앞은 장터처럼 붐볐습니다. 그렇게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전주 가명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놓은 인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 넣어두고 확인까지 했는데 밤사이 깜쪽같이 없어지니 아전들은 자기들이 의심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관찰사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시름만 깊어졌는데 인삼이 자꾸 없어지니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불호령이 떨어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관찰사는 아전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고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이 센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금음날 밤 관찰사가 몰래 창고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란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창고에 있는 인삼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관찰사는 재빨리 불덩이를 쫓아갔습니다. 몇 개의 고개를 넘어 깊은 산속으로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먼동이 터오자 불덩이가 깜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란 관찰사가 주변을 돌아보니 깊은 산중이라 그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펴보니 그 깊은 산중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고 부엌에는 예쁜 처녀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불덩이를 쫓느라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보자 그는 갑자기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사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방에 있던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관찰사가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노파는 분명 도깨비짓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손녀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하도 장난을 쳐서 금음날마다 메밀묵을 쑤어 장독대에 올려놓았더니
그 이후부터 메밀묵만 가져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관찰사는 가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여쁜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가명으로 돌아왔지만 관찰사는 처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난생 처음 그런 감정을 느낀 관찰사는 그 처녀를 잊지 못해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불덩이만 보고 쫓아가서 그런지 도무지 집을 찾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아도 그 오두막집이나 처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찰사는 금음날이 되기를 기다렸고 그날이 되자 어김없이 파란 불덩이들이 나타나 인삼을 훔쳐 날아갔습니다. 관찰사는 오두막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빨간 천조각을 나무에 매달며 열심히 불덩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날도 동이틀 무렵 불덩이들은 사라졌고 주변을 돌아보니 역시 오두막 근처였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오두막을 찾자 노파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관찰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처녀와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노파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손녀딸이 자신과 함께 깊은 산 중에서 홀로 늙어갈까봐 걱정했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기긴 했지만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청혼을 하니 노파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먼저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찰사의 어머니는 이제 죽어서도 조상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총각 귀신이 될 뻔한 관찰사와 처녀 귀신이 될 뻔한 처녀는 도깨비 덕분에 만나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관찰사는 그동안 전라가명에서 일어났던 해괴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적어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문을 읽은 임금님은 관찰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라가명의 회화나무 한 그루를 하사했습니다. 회화나무를 심으면 집안의 학자나 큰 인물이 나온다고 하여 선비나무라고도 불리며 진실을 가려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회화나무는 매우 귀하고 신성하게 여겨 아무 곳에나 심지 못하게 했고 대거리나 서원, 고귀한 선비의 집, 절 같은 곳에만 심으며 특별히 공이 많은 학자나 관리한테 임금님이 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서 불과 해독작용을 하는 허성의 정기를 받은 신성한 나무여서 잡귀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임금님으로부터 회화나무를 하사받아 심은 뒤부터 전라가명에는 다시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관찰사는 자신과 아내의 연을 맺어준 도깨비를 고마워하며 매달 금음날 밤이 되면 잊지 않고 장독대 위에 메밀묵을 갖다 두었다고 합니다.